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이에요. 오늘은 노후분 디저트로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친구네 집 놀러 갈 때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격하게 환영받을 음식이에요. 그럼 간단하게 티라미수 만들어 가볼까요? 먼저 카스테라 빵을 잘라주세요. 노후분으로 카스테라 만드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. 휘핑크림을 휘핑해 줄 거예요. 설탕은 반반 나눠서 섞어 주시고 단단하게 휘핑해 주세요.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크림치즈를 과감하게 한 통 넣고 한번 풀어주세요. 이제 크림치즈에 휘핑한 생크림을 나눠가며 섞어주세요. 빵에 적실 커피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저는 커피향을 가득 느끼고 싶어서 커피가루 두 스푼을 넣었어요. 그릇에 카스테라 빵을 넣고 커피물을 촉촉하게 발라주세요. 빵이 촉촉해야 정말 맛있어요. 촉촉하게 적신 빵 위에 아까 만든 크림을 넣어주시고 한 번 더 반복해주세요. 이제 무가당 코코아 가루를 듬뿍 뿌려주세요. 이대로 냉장고에 1시간 넣어서 차갑게 드시면 정말 정말 맛있는 티라미수가 돼요.
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.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다음 시간엔 더 맛있는 레시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. 안녕!